아이들이 와가지고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놀거리, 놀이거리들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했었고요. 그렇게 컨텐츠를 준비하는 와중에는 좀 아이들이 서로 싫어하게 되는 부분이라거나 예를 들면 뭐 몸을 서로 터치하게 되거나 이런 거를 좀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놀이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쉐어블 프로젝트가 이렇게 마을에서 발달장애인들도 같이 어울리면서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라는 게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. 조금이나 그런 장애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